다듬어주네요. 탄약 작업대. 와, 여기 탄약 작업대 있다. 드디어 찾았다. 와, 조졌다 오늘. 오늘 그냥 파티를 벌이자. 탄약 파래. 야. 야. 드디어 도착했어요. 자, 비밀번호. Nope. 뭐야? 왜 안 켜져? 아니, 저번에는 들어왔는데? 뭐야, 전기가 왜 안 들어와? 사상, 오로라가 떠야 한답니다. 아니, 저번엔 대낮에 전력이 들어왔는데? 아니, 뭐 일단 같은 경우가... 뭐, 오늘 밤에 오로라가 뜨기를 빌어야죠. 잠깐만, 그러면 오로라 떴을 때만 작업이 가능한 건가, 혹시?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그건 아니겠지? 작업대 위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 근데 한 5일 간격으로 꾸준히 뜨긴 떠요, 오로라가. 의외로 잘 뜹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죠. 아니란 법은 없잖아? 한 시간만 자자. 오로라 짜잔! 아니야, 아직 모릅니다. 조금 더 밤이 돼야 돼요. Later. 아씨, 야, 밤이 이 정도로 깊었는데 안 뜨는 거면 그냥 안 뜨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가자. 어, 뭐야? 어! 와, 오로라 그냥 넘어갈 뻔했네. 와, 열었어. 아, 오로라가 이렇게 늦게 뜬다니까? 와, 진짜 대박났다. 지금 오로라가 다 없어지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만 열면은 작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 안으로 아예 들어가지네? 뭐야? 안녕하세요. 나 나갈게요. 아니, 스바라시들이 지금 미쳤나. 한주, 대기 중. 이 늑대가 무슨 건물 안까지 들어와 있어. 얘들아, 어딨어? 에? 이거 전선 조심해야 돼요, 전선. 전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야, 늑대가 그 사이에 사라졌네? 자, 여기는. 뭐 직원들 휴게소 같고요. 그죠? 화장실도 있네. 여기 닿으면 바로 화상각인데, 이거? 이거 못 들어가나? 이건가 보다. 그지? 절삭기계. 절삭기계? 아, 수리해주는 거야? 오. 다듬어주네요. 탄약 작업대. 와, 여기 탄약 작업대 있다. 드디어 찾았다. 밟아도 되는 거지. 이거네. 이게 전력 안 들어와도 되나 보네요. 탄약 화로. 와, 탄약을 만들려면은 용광로 이거 데워야 돼. 근데 늑대들 어디 갔냐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석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리볼버 어디 숨어 있냐? 고열 용광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이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다행히도 여기 있어요. 석탄이 조금. 탄피. 주변을 계속 둘러봅시다. 이제 신기한 것들이 많네요. 뭐 애초에 일단 오로라가 뜰 때만 작업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망치도 필요하려나 혹시? 총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총알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납조각 하나로 총알 6개를 만들 수 있네. 요 화약통. 숯도 엄청 많이 필요하네. 그리고 총알과 리볼버 탄피로? 라이플 탄피. 재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 않네.
화약통 이거 하나를 만들면은 화약통이 몇 키로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면은 0.01만 들거든요? 탄약 하나에? 그래서 화약통이 이게 한 번에 0.1키로가 만들어지면은 10개 만들 수 있는 거야, 탄약을. 뭐야? 아, 오로라가 끝났군요. 자, 엄마에게로 오렴. 아우, 무거워. 이 다음에 또 뭐 챙겨야 돼? 숯. 몇 개야? 14개. 좋아. 자, 뜨가자!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잖아, 또. 뭐 생겼다, 안 생겼다 해. 홍길동이야? 적당히 해라이.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석탄만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뭐 안 되면은 자 뗀 거고. 일단은 숯을 넣기 전에 최대한 제가 열을 올려볼게요. 자, 뜨가자. 자, 몇 도까지 올라가나 봅시다. 몇 도까지 올라갔냐? 46도? 에? 어따 비벼, 이어가지고. 자, 석탄, 들어가자, 들어가자! 더 이상 연료를 넣을 수가 없대요. 야, 너무 쑤셔 넣었나? 작업이 되나 한번 봅시다. 80도인데? 80도 가지고 되나? 자, 화약통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지나? 어, 만들어지네! 오! 자, 이 화약통이 몇 키로일까요? 0.1키로도 아니고 0.5키로네? 와, 조졌다, 오늘. 오늘 그냥 파티를 벌이자. 탄약 파래! 와, 거푸집 소리. 자, 이제 라이플 탄약을 19발 만들어주고. 아니, 탄피가 이거밖에 없어? 허허, 속이 상하는구만. 150발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이게 뭡니까? 열심히 주워서 다닐걸.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떡하리. 19발. 탄약제조 오래 만들으라고요? 이전에 만들면 불발 확률이 있어? 고급 수준의 총기 제작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불발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탄약을 획득하게 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총알, 화약, 탄피 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얻은 탄약은 다르네? 완벽한, 훌륭한, 좋은! 어, 종류가 다르구나. 아, 이미 라이플을 다 만들어버렸네. 리볼버도 올려서 숙련도를 올립시다. 자, 리볼버 탄약을 20발 작업을 해줍니다. 숙련도가, 어우, 많이 찼네. 이건 금방금방 오른다, 야. 훌륭한 리볼버 탄약. 아, 불발되면 어떻게 되려나? 내 손이 터지나? 궁금하네. 내구도가 있구나. 100%, 80%, 60%. 불발될 확률이, 그럼 이건 40%란 얘긴가? 불발되면 그냥 총이 안 나가요? 그뿐? 그니까 두 발 쏘면은 되는 건가? 불발돼서 막 탄 걸려가지고 찰칵찰칵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모르겠다, 좀 불안하네. 일단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아, 이루었다. 하, 맑은 공기. 우리의 목표가 또 하나 사라져버리고 말았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냐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이제 뭐하지? 할 거 다 했어, 진짜로. 다른 맵들 다 다니신 건가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른 맵을 다 본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래,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있네. 우리 저번에 그 쓸쓸한 들판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면 여기에 또 다른 맵이 있거든요? 여기를 안 가봤어요, 제가. 여기를 갑시다, 이제. 와, 목적지가 생겼네요. 만든 총알을 곰한테 테스트해보자고? 애초에 곰이 어딨어. 근데 이게 총알 종류를 정할 수 있나요? 총알부터 일단 다 빼자, 그러면. 자, 훌륭한 리볼버 탄약, 좋은 라이플 탄약입니다. 나머지 한 발은 훌륭한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군요. 훌륭한 라이플 탄약 한 발. 그럼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게 훌륭한 라이플 탄약이게 되겠네요. 가장 마지막에 넣었으니까. 아닌가? 무스에게 테스트하기? 늑대는 안 돼요? 늑대도 넣어줘. 늑대 걸어달라. 만든 총알 토끼에게 테스트하기? 아, 늑대! 아이, 토끼는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요. 죽이 싫단 마인드. 스바라시들, 너희들의 마음 잘 알았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조지려는 그 마음.
오, 드디어 늑대 미션이 나왔군요. 근데 액수가 형편없잖아? 이건 제기랄! 5,000원 무시하냐고?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미션 취소해도 되냐고? 아유, 또 그렇게 섭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네. 형, 나 버림 받은 기분이야. 아니야, 5,000원아. 내가 꼭 너를 쟁취해줄게. 어쨌거나 테스트가 목적인 거잖아요? 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그냥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불발이 안 되더라도 미션비 취소 막 이러면 안 돼. 야들아! 어, 눈치 빠른 늑대 들어와봐. 어, 무빙 뭐야. 자, 첫 발은 잘 날아갔어요. 자, 늑대는 테스트 성공! 미션 성공. 일단 활로 대체해야겠습니다. 와이씨! 야 잠깐만! 와! 와 나 떨어 또 부다지 이거 봐! 대 뭐라는 거야? 빠질 뻔했어. 와 이거 끼고 가자. 이거 끼고 가면은 안 빠지거든요? 빠지거든요? 아 빠지는데 좀 천천히 빠지거든요? 자 늑대는 됐고 자 곰 테스트. 자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고 기찻길을 따라서 쭉 직진을 하겠습니다. 저 끝에 뭐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주 예전에 덜렁다크를 마지막으로 플레이했었던 때 여기를 갔다가 죽었어요. 길을 못 찾아서 아마 길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날씨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동상 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다가 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주인공의 최후는 절대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정말 처절하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 죽음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가자. 이제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 두렵지만 간다. 어둡기도 하고 추워서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기차가 전복됐어요. 아, 이 기차 되게 기네, 이거. 쓸쓸한 들판 떠나기. 자 드디어 기찻길 맨 끝쪽으로 왔습니다. 망가진 철도. 일단 지도부터 작성을 좀 해보죠. 날씨가 밝아질 겁니다 이러면. 손가락에 감각이 없대요. 오케이 하나! 동굴 없어 주변에 동굴? 지금 이 상태면 조준도 안 돼요 추워서. 아니 그리고 진짜 여기 뭐가 없는데요? 뭐가 있어? 다 막다른 길이잖아. 어? 아 저기에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길이 있네. 어 나 이 길 처음 봐요. 오! 자 여러분 기찻길이 아까 무너져 있었거든요 바위로. 어 이렇게 지금 그 건너편을 이렇게 돌아서 온 거예요. 그렇군요. 토끼 한 마리 더 있었는데 그건 리볼버로 잡아보자. 근데 불발될 확률이 원래 이렇게 낮아요? 되게 잘 쏴지는데? 한 번도 불발된 적이 없어. 나 너무 뛰어댕겨서 지금 멀 정도가 많이 달아있네. 대낮인데 일단 잘 수 있는 곳 열심히 찾아봅시다. 동굴아 동굴아 동굴 동굴 두 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야 되지?
길 따라서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길 이어져 있네. 오, 저기 기차가 보여. 여기가 기찻길의 끝인가 본데요? 야, 기차 안에서 잘 수 있으면은 기차 안에서 자자. 기차 안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못 들어가나? 기관차. 누가 봐도 들어갈 수 없게 생겼어요? 그죠? 이런 시브렁탱? 뭐야, 엄청 특이하게 생겨놓고는 들어갈 수 없다니. 블레임은 실망했다. 아니, 겁나 공들여 만든 거 치고 왜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아이고, 피곤해. 어, 저기 자동차 있다. 자동차에서 자면 되겠다. 어, 여기가 어디길래 자동차가 있어요? 마을인가? 어? 마을이야? 공장 같은 게 있네. 살짝만 잘게요, 살짝만. 3시간? 4시간?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저기를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합시다. 아, 흥분이 되니까 똥이 마렵군요. 우리가 이쪽 길로 왔었고 저기를 가냐 여기를 가냐였는데 저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야지. 유튜브만 보다가 트위치 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걱정하지마! 이 뒷이야기도 유튜브에 천천히 올라갈 거야. 쟤 뭐야 또. 이리와. 오세. 오, 야! 무빙! 와! 아, 아파. 아, 엄마. 애들 왜 이렇게 무빙 잘 쳐요? 진동제. 초반부터 아주 빡세게 소리 지르고 하니까 매우 기머지하군요. 여긴 어디야? 항상 그랬듯이 초소가 하나 있고. 안에는 손나 아무것도 없군요. 정비장. 정비장. 뭐 하는 것일까요, 정비장. 주변에 차가 굉장히 많네. 어휴, 갑자기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것 같다? 차에 아무것도 없어.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어우, 어두워. 정비장. 그냥 자동차 정비하는 곳인가 본데? 천. 나이스. 엑스. 천이 지금 좀 필요하죠. 수리해야 돼서. 옆에도 문이 있나봐. 어, 깜짝이야. 아, 아, 놀라라. 뭐야 이거. 아니 씨, 부셔버리겠어. 날 놀라게 한 대가 톡톡해 체르게 해주마. 야, 이제 다시는 날 깜짝 놀래킬 수 없겠지. 배터리가 있네. 글러브 박스는 부서져 있고. 별거 없는 것 같죠? 어, 뭐야 이거? 건조시킨 내장이 여기서 왜 나와? 정비소가 사람을 개조시키는 정비소였던 건가? 어? 그루터기 제거제다. 이런 건 필요하죠.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으니까요. 턱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오, 지름길. 뭐, 뭔데 공중에 떠 계시는 거죠? That'll come in handy.
뭐지? 어? 기름! 그래, 기름이 없을 리가 없지. 3.5리터? 너무 무거운데? 근데 기름이 없기는 하네. 피곤하거든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이 건물부터 확실하게 다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이거 올라갈 수 있나 본데? 에? 아닌가? 왜 저렇게 길이 나 있는 거지? 오, 올라갈 수 있잖아, 봐봐! 뭐지? 상본데. 이런 이상한 길 보면 진짜 기분이 되게 이상해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닌가? 이 뒤에 뭐 있나? 한번 부셔볼까요? Nope. 도구로 해체하려면 조명 필요. 지금은 너무 어두우니까. 야, 그리고 여기가 정비소잖아.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자는 곳이 없을까? 침낭을 쓰기는 싫은데. 침대를 찾아보자. 아, 피곤해서 이동 속도가 많이 느려졌네요. 지금 뭐하는데요? 아씨,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네. 휴게소! 침대! 그렇지! 12시간 자고. 낮에 보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새롭네요, 그죠? 재밌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거는 언제나 흥분되는 일인 것 같아. 저는 원래 덜렁다크를 어느 정도 플레이한 상태에서 이 시리즈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설렘이 별로 없었었는데, 아,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진짜 흥분되네요. 미션 뭐요? 시간 끝날 때까지 안 아프기? 어,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네. 좋아, 한번 해보겠어. 다치지 말라 이거지. 한 번이라도 물리면은 미션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부셔볼게요. 이 뒤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 이 밑에 이게 있구나. 근데 솔직히 뭐, 물론 종결이기는 하지만, 종결 장갑이지만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 어쨌든 상자가 저렇게 위쪽에 쌓여있던 이유가 있기는 했네요. 토끼 쓰다듬어주기? 돌로 잡은 다음 풀어주기? 뭐 일단은 받겠습니다. 어? 왜 여기 용광로가 있지? 오, 고열! 용광로가 있어봤자잖아. 망치도 없는데. 주변을 찾아본 망치가 있으려나? 망치 있어봤자 뭐, 뭘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뭘 만들 수 있지? 화살 촉! 촉! 개 많은데? 필요 없는데? 아니 이게 새로운 장소를 찾은 건 참 좋은데 새롭게 얻을 게 없어요. 저번에 그 총알 제작소 갔다 왔었죠? 어, 그때까지만 해도 와 이제 총알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흥분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는 뭐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얻는 거니까. 그래도 다른 맵들 아직 안 가본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둘러보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새로운 맵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으니까. 어, 스키부츠다. 저번에 어떤 장작분이 얘기하셨던 그 스키부츠. 보세요, 무게. 4kg잖아요. 엄청 무겁죠? 제가 신고 있는 이거는 1.5kg인데 전체적인 능력치만 봤을 때는 이게 엄청 좋은데 무거워! 너무 무거워! 그래서 안 돼. 잡았다. 이제 나가자. 나 간다. 잘 있어. 막 천장 위로 올라가야 되거나 그런 거는 없지? 다음에 보자, 정비소. 정비소에 엉덩이 쪽으로 나왔군요. 고기능 백팩 5kg 올려줍니다. 무게 한도 5kg 올려줘요. 내가 무너져 있네. 옆에 샛길이 있네요. 야, 나 이거 이렇게 막 그냥 가, 되는겨? 괜찮은 거야? 얘가 어딘데? 에이, 좀 불안하니까. 좀 그리자. 아, 뭐가 이렇게 넓어져?
어, 홀리 마더 성스러운 어머니 용광로에서 수출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수시 없어요, 저. 섯! I need to drop something. 뭐야 여기? 숯 겁나 많이 들었어. 대박. 여섯 개나 주네. 요즘에는 안 시켜도 지도를 잘 그리시네요. 어, 여기는 모르는 맵이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맵이었고. 살기 위해선 그려야죠. 여기가 어디요? 아까 저기 샛길로 빠지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관통해서 뒤로 가봅시다. 초소가 있네요. 지도를 너무 자주 그려도 안 되는 게 지도 그릴 때 생각보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막 그리다가 갑자기 밤 될 수 있어요. 저게 뭐로 보여요? 죽은 사슴이구나. 어, 나 고기 없는데 사슴 고기 좀 가져갈까? 어, 저기 다리도 있네. 저 다리를 따라서 가면은 마을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눈먼 사냥꾼 초소. 뭐야! 초소야, 아무것도 없... 뭐야? 쟤네? 봤어요? 동시에 갑자기 훅 나오는 거? 일단 맛좋은 고기가 여기 널려있군요. 뭐야, 나 냄새 스택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인식을 잘해. 와. 우와. 빨리와 빨리. 어이씨, 이번에도 빗나갈 뻔했어. 쟤 한 마리 더 있거든? 빨리와 빨리, 현기증 나. 아우, 턱주가리에 그냥 딱 들어갔구만. 어, 뭐야! 아, 방금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거 뭐, 뭐, 무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어디가? 이것 먹고 가! 이동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야. 이런 거는 리볼버로 마무리. 안 맞는 거 같은데? 야, 총알 안 맞는다. 아, 이거 사거리 짧아가지고 이거 안 맞네. 아이씨. 괜히 리볼버 쐈어. 어디 갔노? 피자고 따라가야지. 몸을 잡을 수 있으면 굳이 늑대고기 가져갈 필요가 없죠. 늑고기가 칼로리가 훨씬 높으니까. Later. 어, 어딨어? 너무 오래 끌었나보다. 피자고. 아! 아! 내 미션. 와, 이걸 이렇게 다친다고? 아, 안 다치려고 정말 노력했건만. 노력은 개뿔. 아, 근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어. 핏자국 사라졌어. 멀리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원래 이렇게 금방 없어지냐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내리면 금방 사라져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간다! 아니, 이 다리가 도대체 무슨 다리야? 문이 잠겨있는 거야? 너무 잘 열려? 아, 깜짝이야. 아, 나 늑대인 줄 알았어. 어, 야, 실루엣 뭐야. 와, 와, 진짜 늑대인 줄 알았네. 와, 씨. 진짜 놀랐어. 갑자기 등산을 하고 있네. 피곤한데. 큰일 났다. 다시 한 번 더 시간 끝날 때까지 안 아프기. 상태창에 빨간 거 있으면 실패. 오케이. 여러분, 아주 좋은 생각이 났는데 지금 당장 방종하면 저 미션 성공 아닙니까? 방종 때까지 안 아픈 거니까 지금 당장 방종하면 안 아픈 거네. 어, 근데 나 진짜 좀 위험한데 지금? 많이 피곤한데? 정비소에서 다시 한숨 자고 나올걸. 지금 밤도 되고 컨디션도 안 좋고.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동굴 있는 필이거든? 저 바위 밑에가 동굴일 거야. 100%다 이건. 뭐야 여긴?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지형이. 와, 엄청 멋있네요 뭔가. 근데 곰동굴이고 막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동굴 같은데? 필이? 그냥 일반 동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는 동굴이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야영합시다. 야, 정작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다들 만족을 하잖아요. 야, 토끼 있다. 돌 어딨냐, 돌.
돌이 없는데? 돌이 있어야 토끼를 조지지. 그리고 잡아서 열심히 쓰다듬어주지. 저 돌이냐? 저 돌 같은데? 어, 돌이다. 일단 돌 팔매 좀 장전 좀 하고 기다려봐. 이게 조준을 해야 돼요. 조준을 해서 던져야 잘 맞는데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돌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미션 덕분에 보여드리게 된 적이 있구만. 아니, 동굴 안으로 들어가. 동굴 안에 들어간 토끼로구나. 하이야! 아, 씨부러! 이 와라, 우매한 토끼! 지금이야! 어! 맞췄어! 예, 쓰다듬어주마! 귀엽네. 자. 돌로 저렇게 맞추면 죽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절시킬 수 있고 빠르게 짚지 못하면은 제정신이 들어와서 도망갑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기절했을 때 잡고 죽이거나 풀어줄 수 있죠. 뭐 죽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잘 해왔던 일들 똑같이 하는 거고 풀어주면 저렇게 그냥 가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 싶다가 아씨 눈이 막 계속 내리네. 미션 성공. 풀어줄 때 한 번만 쓰다듬나요? 아니면 쓰다듬는 키가 있나요? 풀어줄 때 그냥 한 번 쓰다듬고 풀어줘요. 곰은 안 쓰다듬어지냐고? 곰이 절 쓰다듬어줄 순 있어요. 곰이 우와 인간이 당 쓰담 하면 이상하게 제 목이 막 꺾여있고 그러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도나 한번 그려볼까?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인데? 아우 눈 맞으면서 지도를 작성했더니 옷이 그새 많이 젖었군요. 늑대 못 길들이냐고요? 그 제작진한테 얘기 좀 해봐요. 그거 되나 안 되나. 나도 늑대 길들일 수 있으면 나 진짜 하고 싶거든. 콘텐츠 추가 좀 해달라고. 문의메일 한 동시에 100개 정도. 뭐야 이거? 새 장소 발견. 한글 패치도 안 돼 있는 곳인데? 리키 풋브릿지? 오, 이거 좀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아직 미개발 지역인가? 야, 저 밑에는 길이 더 없구나. 그러니까 약간 히든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옷이 점점 젖고 있군요.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블랙님이 생각할 때 토끼 가죽 장갑이 좋나요? 건틀릿이 좋나요? 실용성으로만 따졌을 때는 건틀릿이 더 낫죠. 건틀릿은 이제 가죽만 있으면 바로 수리할 수 있고 토끼 장갑은 보온성은 되게 좋은데 되게 빨리 내구도가 닳고 토끼 가죽으로 수리를 해야 돼서 토끼를 또 죽이고 또 말려야 돼요. 저 우리가 안 본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물가거든요? 물까? 다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다리 밑에 길이 더 있어? 아까 엄청 높이 있던 다리 있잖아. 여기 이 물가를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길도 안 갔었네. 우리가 안 둘러본 곳이 되게 많구나. 어? 뭐야? 어? 집에 꽂혀가지고 늑대 오는 걸 못 봤어. 뭐야 저 어디가? 제가 가끔씩 어그로가 풀려가지고 저렇게 끼깅대면서 도망갈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하진 마세요. 그냥 시스템 상의 오류일 뿐입니다. 사냥꾼의 산장이래요. 와... 저 다리는 뭐야? 와... 개쩐다. 이 안에 밧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 밧줄 스폿이 있거든요. 잘 찾아봅시다.